아무 생각이 없어요? 아니요. 생각 많아요? 너무 많죠. 아니 왜 근데 계속 쓸데없는 생각이 생각만 하나 본데? 제가요? 네. 뭘 딱 결정을 짓는다기보다 네, 결정을 짓는다기보다 무의미해 생각이. 생각이 너무 무의미해. 너무 쓸데없어. 다. 그래요? 예. 네, 너무 쓸데없이 무의미하고. 지금 혹시 장사하세요? 예. 장사하세요? 네. 그 맞아요. 그거 해야 되는 거 맞고. 다른 생각이 있어서 바꾸시려고 생각하면. 예. 그러니까 머리도 많이 복잡해요. 복잡하고 집안일도 복잡하고 그 마음적으로 너무 그 전에 한 2-3년 전에 2년 전에 이제 많이 너무 힘들어갖고 지금은 지쳐갖고 그냥 놔버렸다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아무 생각이 없어요. 예. 제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이 없어요. 근데 마음속에는 화가 가득 있고 어지러워요. 예. 어지럽죠. 예. 지금 본인은 너무 생각을 해도 무의미해. 아무 생각 없어. 이게 참 말이 생각은 많은 것 같은데 쓸데없는 생각. 그리고 진취적인 생각은 아니고요. 네. 아니에요. 쓸데없는 생각. 그리고 자꾸만 곱씹으니까 쓸데없어요 진짜로. 그리고 진짜 생각이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생각이 없어. 진짜 생각이 없어. 지금 나도 생각이 없어. 어지러워. 그냥 어지럽기만 해. 예. 어지러워요. 항상 그렇기는 해요. 지금 상황이 이거 하고 싶지도 않고 저거 하고 싶지도 않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마음적으로 그냥 머리는 안 그러는데 마음적으로 좀 내려놓은 게 많아서 너무 지쳐서 내가 이렇게 해도 알아주는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나만 힘들구나 그런 생각만 하게 되고 자꾸만 옛날 일을 그러니까 2-3년 전 일을 자꾸만 곱씹어서 오히려 이제 저한테 상처를 주는 거죠. 그런 마음들이. 공줄이 끊어졌다는 얘기가 나와요. 공줄이요? 네. 공줄이라는 게 뭐예요? 옛날에 빌고 비시던 분이 계셨어요. 제가요? 아니 누가 있는지는 저는 모르겠고 윗대로 올라가다 보면 있겠죠. 안 좋은 거죠, 그거는? 네. 무당이 있네요, 집안에. 누구예요? 아시는 분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공줄이 끊어졌다는 소리가 나오네. 저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저는 그런 생각은 안 드는데 저희 친가 쪽에 있나? 그런 건 모르겠네. 집안 알아보시면은 집안에 무당이 있어요. 있었어요. 그래서 공줄이 끊어졌다는 얘기가 나오고 지금 기준님한테 바람 아닌 바람이 불고 있고 그리고 기준님도 저희처럼 사주가 좀 조금 높으세요. 조금 기가 세다 그렇게 하네. 네, 저희처럼 사주가 조금 높으셔서 예관직감 좋으시고 근데 좋기만 하면 뭐해. 생각만 하고 많은데 항상. 예. 좀 펼쳐야지. 왜 예감직감 좋은데 왜 그걸 계속 가슴속으로 생각만 하고 머릿속으로 생각만 하고 담아두기만 하고. 그러니 내가 무슨 빛볼 게 있어요. 뭐가 재밌어. 재미가 없지. 그걸 말로 이렇게 뭐 풀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뭐. 근데 저는 제 생각에 뭐 그런 쪽으로는 생각은 전혀 안 들어가고. 아니 뭐 누구 점을 보라는 게 아니라 예. 예를 들어서 일상생활을 하더라도 내가 생각해서 처음에 저거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게 맞는데 맞는데 왜 계속 머릿속에서 오만 가지 잡생각을 쓸데없는 생각을 막 해가지고
결국엔 생각으로 끝나고 그런 경우가 많다 이거죠. 아. 누구 점을 보라는 얘기가 아니라. 아니, 예.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때까지 살아온 게 보니까는 두들겨봐요 항상. 그러다가 헛발질 한다니까? 그러다가 선택 잘못하게 되고 선택을 잘못한 자 생각이 많으면 생각이 너무 많 생각이 너무 없어도 문제지만 생각이 너무 많아도 생각 쓸데없는 생각들이 많다 보니까 거기 선택할 수 있는 그 부분들이 많아지잖아요. 그럼 선택을 잘못하더라고 되게 보면 이건가 저건가 이건가 저건가 생각하다가 본인이 생각한 처음에 생각한 게 맞는데 지나고 나면 맞는 게 맞더라고. 어, 그쵸. 맞더라고. 어, 네. 본인이 생각한 게 맞아요. 짧게는 뭐 8개월 뭐 6개월 길게는 뭐 몇 년 그런 게 있긴 좀 있고 그 가끔 저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자주는 아니고 몇 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귀신들도 보고 그랬거든요. 근데 뭐 해꾸지하는 거나 저한테 그런 거는 없었어요. 없어요. 집안에 무당 있다 그랬잖아요. 예. 공출이 끊어졌어. 보이기도 하고 뭐 소리도 들리기도 하고 기주님이 저희랑 비슷한 하수라고 그랬잖아요. 왕래를 하시면서 그렇게 지기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예간 직감이 좋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내가 생각한 게 처음 생각한 게 맞는 거고 당연한 거고 어저께 전화를 이제 문자를 받고 여기 오게 된 이유가 좀 집안 시어머니 때문에 오게 된 건 이제 마음먹고 온 거기는 해요. 어머니가 안 좋으셔갖고 근데 마음적으로 그 예전에 받았던 거 시어머니한테 받았던 거 그런 것 때문에 집에 어쩔 땐 들어가기도 싫고 보면은 꼴보기 싫고 막 이제 며칠 안 있으면 이제 요양병원으로 가시는데 이게 내가 막 과연 맞는 건지 그래서 더 그런 것도 있고 또 애기 아빠 때문에 그거 눈치 보느냐고 그전에는 제가 시어머니를 다 그걸 했거든요. 병원 모시고 다니고 집안일하고 가게 일하고 뭐 좀 그렇게 했는데 가면 갈수록 다들 저한테만 의지를 하고 다 나 몰라라 하더라고요. 그리고 조금만 아프면 시어머니가 아프면 그 탓이 다 저한테 돌아오고 누구 하나 도와주는 사람 없고 팔자가 그런 걸 어떻게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다가 그 중간중간에 처음에서부터 시작해서 같이 살게 되면서 시작하면서 그 전에 이제 저한테 이제 가슴 아픈 말 했던 말들이 지금 이제 어머니가 거의 몸을 못 쓰시는 그 상황에서는 그게 이제 되씹어지면서 최근에 와갖고는 그 생각들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집에 가면. 아니 근데 내려놓으시는 수밖에 없어요. 계시는 동안은 이거로는 되는데 여기가 안 돼요. 근데 내려 저기 봐 계시는 동안은 그래도 완전히 내려놓고 잘해주시는 조금 신경 써주시는 게 왜냐면 상문이 들었거든요. 상문이요? 네. 그게 뭐예요? 그렇게 상문이 들었어요. 아 상문? 네 상문.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내년 이게 아니라 내년은 아니고 그냥 들었다. 사문이 들어있기 때문에 계시는 동안에 좀 잘해주시고 왜냐면 돌아가시고 나면 본인 마음 아마 진짜 펑펑 울 거예요. 후회할 거예요. 후회. 근데 너무 미워 죽겠어요. 지금 살아 계시니까 눈앞에 보니까 밉다고 하는데 돌아가시고 난 뒤에 후회하지 말고 그러다가 기주님은 저희랑 사주가 높아서 저희랑 비슷하다고 했잖아요. 나중에 이제 어머니 찾아와서 또 저기 한다 계실 때 잘해주세요. 어머니도 좀 기가 세요. 네? 찾아오신다니까. 안 왔으면 좋겠는데. 온다고. 그러니까 살아계시는 동안에 좀 잘해드리시고 그래야지 어떻게 할 거야. 아 근데 그러니까 이런 걸 좀 풀어보고 싶어서 온 거거든요. 이거를 마음 쪽으로 예. 풀고 싶다고 하나 원래
기준님이 외로운 사주가 맞고 홀로 가야 되는 사주가 맞고 혼자 삭혀야 되고 홀로 가야 되는 사주고 인덕 없고 인복 없고 어? 인복은 없는데 인덕은 있네. 주위에 사람들 많아요. 저 위해주는 사람들도 많고 인복은 없는데 아 인덕은 있는데 인복은 없어. 그래요. 원래 사주가 그래. 어떡해. 내 팔자련이 하고 살아야지 어떡할 거야. 그거 아니면 제가 봤을 때는 계속 이런 얘기 해서 죄송한데 이 끊어진 공줄 이것 때문에 기준님이 더 치이고 더 힘들고 더 아프고 더 처지고 그런 건 있어요. 사실 끊어진 공줄 때문에 이게 좀 조상 알아 바람이 부는 거거든요. 바람? 조상 바람이 부는 거거든요. 알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어갖고 바람이 불어요. 발 불고 있어요. 기준님은 근데 본인도 알잖아. 내가 좀 다르다는 건 알잖아요. 그죠? 그냥 남들 뭐라 해야 되지? 못 보는 걸 보는 거 듣는 거 그것도 다른 거잖아. 그건 누가 줄 것 같아요? 내 조상에서 주는 거지? 그죠? 그냥 근데 어떻게 바람을 안 불 수가 있냐고. 어렸을 때부터 봤기 때문에 그런 거 그래. 바람이 불고 있어요. 그러니 내가 더 남들보다 더 외롭고 더 쓸쓸하고 홀로 가야 되고 다 모든 거 짊어지고 힘들어요. 이걸 내려놓고 좀 편하게 간다고 하면 항상 얘기하는 게 무당집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것밖에 없고 재우는 것밖에 없고 잠재우시는 올려드리는 방법이 있는 거고 올려드린 좋게 예, 진욱에서 올려드리는 방법이 있는 게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은 항상 이래요. 그리고 지금 기준님 상문 상문이 들었기 때문에 계시는 동안에는 후회하지 마시고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잘해 주시고 내가 좀 풀어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돼. 이걸 어떻게 풀어줘. 이것밖에 없는데 다 이것밖에 없는데 그리고 마 왕래를 조상에서 왕래를 너무 많이 하시니까 어지러워. 그게 본인이 어디가 아파서 이렇게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많이 왕래를 하시다 보니까 본인 자체가 가끔 두통도 생기고 어지럽고 그래요. 근데 제일 크게 오는 거는 어지럽다라는 게 제일 크게 와요. 네. 맞아요. 어지럽게 많이 어지러워. 네, 진짜 많이 어지러워. 저도 빙빙 돌고 있고 지금 많이 어지러우지. 어떻게? 잘 헤쳐나가야 되겠네요. 방법이 없어. 풍파를 맞든지 뭐를 하든지 해야 되겠네. 네. 제가 얘기했던 건 방법은 딱 하나. 오늘은 이상하게 이런 분들이 많으시네요. 이상하게 이런 분들이 많으시네요. 이게 바람이 부르시는 분들이. 이게 아니면 마음이 안 가시더라도 견뎌봐야죠. 어떻게. 그런다고 해서 이분이 상문이 들어서 이렇게 되신다고 하셔서 본인 마음이 그런다고 해서 편해질 건 아니에요. 왜냐면 기준님 집안으로다가 공줄이 끊어져서 무당을 하셨던 분이 있어요. 공줄이 끊어졌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로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내가 편해지려면
어떡하겠어요. 이게 되면 지금 조상만 계시는 게 아니라 조상만 계시는 게 아니에요. 딸은 나와 성이 다른 모르는 그런 귀신들도 왕래를 하고 있거든요. 본인이 모르는 머리가 진짜 많이 왕래하고 있어요. 머리가 너무 아파. 머리도 아프고 어지럽고 내가 계속 말을 이렇게 반복하는 이유가 해줄 말이 이것밖에 없어서 그래. 더 나아질 게 없어서. 나아질 게 없어. 더 좀 아 이게 좀 어떻게 해요. 감안하고 내려놓고 사셔야죠. 무당이 이런 말 하는 것도 좀 그렇잖아요. 뭔가 해결책을 딱 줘야 되는데 해결책이 이것밖에 없으니까 아니 힘든데 이거 하세요 이러는 거 이 말 하기도 좀 그렇고 내가 지금 그래서 계속 쳇바퀴 돌듯이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왜냐면은 다른 걸로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없으니까 굿밖에 없으니까 굿밖에 없어서 계속 이렇게 쳇바퀴 돌듯이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이러는 거예요. 내년에 이민년 2022년에 새해가 밝아지면 남들은 다 나한테 좋은 일이 생기겠지 하고 막 하는데 좋아질 게 없어요. 죄송합니다. 이런 안 좋은 말을 해드려서. 괜찮습니다. 그럴 때 적이 되는 거. 이게 마음이 아파서 그렇지. 이런 말을 해주면서 저도 마음이 그렇게 편하진 않거든요. 지금 되게 무거워요. 마음이 굉장히 많이 무거워요. 감사합니다. 딸은 궁금한 이 말을 해도 아마 또 이 말이 나올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네. 저 이게 궁금하거든요. 아 그래요? 이게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근데 결론은 이것밖에 없어요. 이걸 하셔야 모든 게 다 풀어지고 좋아진다. 알겠습니다. 생각 좀 해보고 저기 좀 해봐야 되겠네요. 일단 카메라 끄고 말씀하시죠. 해준 말이 맨날 똑같아서.